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두 손 머리 위로 길게 늘리며 한 발씩 쭉쭉 뻗어볼게요. 줄어들었던 키를 키운다는 느낌으로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게 늘려주세요. 한 다리 옆으로 보내고 반대 다리 위로 포개 상체도 다리 쪽으로 보내며 늘려주세요. 옆구리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완할게요. 반대쪽으로도 한 다리씩 보내 포개고 반대쪽 옆구리 스트레칭 할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따라해 주세요. 팔꿈치 바닥에 대고 두 무릎 세워 좌우로 움직이며 허리부터 고관절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굳어 있었던 허리 근육들 천천히 풀어주세요. 무릎 붙이고 옆으로 누워 한 팔로 큰 원 그리며 어깨와 가슴 주변 근육 풀어볼게요. 시선도 함께 손 바라보며 크게 돌려주세요.
반대로 누워 시선과 함께 팔로 큰 원 그려볼게요. 어깨부터 가슴 근육 시원해지는 느낌 느끼며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천장 보고 누워 한 무릎 접고 가슴 가까이로 당겨 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 주세요. 반대쪽 무릎도 접어 가슴 가까이로 당겨주세요. 고관절까지 공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서 호흡 깊이 마시고 내쉴게요. We can't define what makes us care to breathe. But if I ruled the world, I'd sail the seas looking for someone to tell me what it means to love without taking hold with gentle ease. Stay where you can't see what's really beneath. If I ruled the world. 가슴 옆에 손을 대고 엎드려 천천히 상체 위로 들어 볼게요. 척추 부드럽게 움직이며 상체 올라왔다가 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함께 풀어주세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척추 동그랗게 만들며 배꼽 바라봤다가 천천히 상체 들어 천장 바라볼게요. 굳어진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며 호흡과 함께 동작 이어가 주세요.
천천히 손을 앞으로 뻗어 겨드랑이를 바닥에 닿아볼게요. 등이 시원해지는 느낌 느끼며 호흡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다운독 자세에서 한 다리씩 구부리며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 이완해 볼게요. 한 다리씩 천천히 움직이며 다리 스트레칭 해주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가슴으로 원 그려볼게요. 좌우로 원을 그리며 상체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머리로 원을 그리며 목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좌우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주변 근육도 스트레칭 해주세요. 두 손 머리 위로 모았다가 앞으로 내리며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손으로 무릎 밀며 상체 더욱 트위스트 해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 할게요. living water.
편안하게 앉아서 두 손 머리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 모으듯이 당겨볼게요. 팔꿈치 모을 때 시선 천장 바라보며 가슴 앞을 활짝 펴주세요. 손 뒤로 깍지 끼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 흔들어 볼게요. 등부터 어깨 주변 근육들 골고루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반다리 옆으로 열고 상체 숙여 볼게요. 몸에 긴장 풀고 편안하게 숙였다가 올라오며 옆구리부터 다리 스트레칭 해주세요. 접은 다리 뒤쪽으로 손을 짚고 팔을 돌리며 엉덩이 들어 볼게요. 상체부터 고관절까지 활짝 열며 따라해 주세요. 반대다리 옆으로 열고 상체 옆으로 숙여주세요. 편안하게 상체 옆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접은 다리 뒤쪽에 손을 대고 팔을 돌리며 엉덩이 들어주세요. 고관절부터 상체까지 시원하게 늘리며 엉덩이도 높이 들어 볼게요. 두 다리 옆으로 열고 손등을 바닥에 닿아 손목 풀어 볼게요. 이번에는 손목을 돌려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풀어볼게요.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이며 시원하게 이완해주세요. 천천히 조금씩 상체 앞으로 숙여 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멀리 뻗어 상체를 바닥에 닿아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 할게요. 한 다리 앞으로 세우고 몸통 앞으로 밀며 뒷다리 앞허벅지 이완해 볼게요. 가능하신 만큼 앞으로 내려가 스트레칭 해주세요. 고관절이 틀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따라해 보세요. 뒷다리 접어 손으로 당겨 볼게요. 허벅지 앞쪽이 더욱 시원하게 이완되실 거예요. 가능한 만큼 천천히 당기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 앞다리 세우고 몸통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앞 허벅지 풀어볼게요. 고관절이 틀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따라하셔도 좋아요. 천천히 호흡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뒷다리 접어 손으로 당겨볼게요. 허벅지 앞쪽이 더욱 시원하게 이완되실 거예요. 가능한 만큼 천천히 당기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편안하게 누워 무릎 위에 반대발 올려 당겨볼게요. 엉덩이부터 고관절까지 시원하게 이완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무릎 위에 올려 스트레칭 해볼게요. 호흡과 함께 더욱 몸통 가까이로 당겨주세요. 무릎을 접고 발바닥을 잡아 고관절 이완해주세요. 목부터 허리, 다리 긴장 풀고 편안하게 호흡 마시고 내쉴게요. 천천히 다리 모아 한 다리씩 내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